밭두렁 먹다가 치아도 같이 나온다는 전설의 밭두렁. 아, 수업 시간에 여기 이렇게 녹여 먹었던 적도 저는 아니고 뭐 있었다고 합니다. 오늘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인터넷 문제인지 뭔진 잘 모르겠어요. 굉장히 답답한 상태예요 지금. 오늘의 라떼는 말이죠, 추억의 불량식품입니다. 저 때는 말이죠, 와 여기 이 아폴로, 이 아폴로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. 이걸 먹으면서 이렇게 팁이 있어요. 이게 여기서 이렇게 끌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돌리면 이게 알아서 쑥 내려와요. 사람마다 먹는 방법이 달랐어요. 대박. 이거 100원짜리인데 이 안에 이 동그라미 껌 같은 게 4개가 들어있어요. 딸기랑 멜론이 은근히 인기가 많았어요. 근데 저는 오렌지랑 포도 맛을 좋아했습니다. 그래 이거 진짜 맛있었거든요. 아 이거 진짜 먹고 싶다.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, 치토스? 그 요즘 많이 나오는 그 볼 같은 거 있잖아요. 이렇게 묻혀져서 나오는 약간 그런 맛? 아 절대 뺄 수 없는 이 뽑기. 제가 뽑기를 진짜 좋아해서 어릴 때 너무 만들고 싶은 거예요 집에서. 그래서 국자를 한번 만들어봤다가 집에서 혼났어요. 근데 그 국자를 몰래 만졌다가 이렇게 손이 화상을 입은 거예요. 그리고 쫀득이 대박. 저는 이 핑크 색깔 쫀득이를 좋아했는데 쫀득이 중에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이렇게 무지개 모양으로 된 것도 있고 또 호박골로 된 쫀득이도 있어요. 굉장히 맛있었습니다. 그리고 이걸 꺼먹기도 했었어요. 저는 근데 생으로 먹는 걸 좋아했어요. 핫빵 대박. 제 최애였습니다. 최애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였어요. 이 크레용이 말이죠, 초콜릿이에요. 이 자매품 우산 모양으로도 있거든요. 이건 아직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피저, 이 피저 덕 친구들이 가끔 가다 있어서 반에 이걸 사놓고 뒷주머니에 쑤셔놔요. 근데 이게 녹아요 가끔. 그럼 이게 찐득찐득하고 가방 안에서 책들이랑 엉겨붙어요. 한 번쯤은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. 밭두렁 치아랑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먹다가 치아도 같이 나온다는 전설의 밭두렁. 와 내 진짜 찐최. 되게 매워요 이렇게 먹는데. 근데 진짜 맛있어요 이거. 이렇게 찢어서 먹는 건데 이 양념이 진짜 맛있거든요. 쥐포인데 와 이거 먹고 싶다. 요즘도 파나? 내거리! 내거리! 이 신호등 모양의 사탕인데 야, 뭐가 똑똑똑똑 박혀있어요. 약간 도돌도돌하게 뭐가 박혀있는데 이렇게 먹다 보면 입천장에 약간 까지는 느낌이 들어요. 굉장히 아픈 맛입니다. 브이콘. 아 대박. 이 브이콘이 나나콘 같은 걸로도 나왔어요. 이름이 똑같은데 진짜 맛있어요. 진짜 달고 되게 단데 또 되게 고소해요. 그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 안에 초콜릿이 들어서 하나는 화이트 하나는 초코 해서 스푼이 들어있어. 여기다. 아 나 앞에다가 누구 얘기하네. 이거 진짜 이것도 진짜 맛있거든요. 이걸 어떻게 먹냐면 이걸 하나씩 먹는 사람이 있으면 이걸 섞어서 먹는 사람도 있어요. 저는 섞어서 먹진 않았어요. 왜냐 이 화이트와 이 초콜릿의 맛이 섞이거든요. 이 단짝 짱구 무늬로 돼 있는 게 있는데 이게 하나는 포도 하나는 딸기 맛이거든요. 입구가 되게 좁아요. 그래서 이렇게 먹다 보면 여기 입구가 포도 맛 딸기 맛들이 약간 배어 있어가지고 막 너덜너덜해진단 말이에요. 그 정도 먹어야 아 나 제대로 먹었다. 이거 초콜릿 이거. 이게 과자인데 이 안에 초코가 들어있어요. 되게 바삭바삭하고 맛있고 긴 스틱으로 되어 있거든요. 진짜 맛있었는데 와 이때 그립다. 그리고 이 꾀돌이. 꾀돌이는 학교 앞에 게임기 같은 게 있어요. 게임기를 이기잖아요? 그럼 그 아래에 꾀돌이 우스스 나와요. 지금 생각하면 되게 지저분한데 그걸 먹곤 했습니다. 와 진짜 그렇다. 월드컵! 이것도 은근히 맛있어요. 양념 쥐포에 양념 없는 버전이랄까?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뭐 면 씹는 부직포 씹는 느낌인데 먹다 보면 되게 중독성이 있습니다. 아 대박. 이 과자 알칩 이것도 은근히 맛있어. 이게 대용량으로 나오는 그 마트에서 파는 거랑 느낌이 되게 비슷한데 이건 가격이 저렴하고 약간 매콤한 맛이 나거든요. 짭짤하네요. 학교에서 이제 이거 수업시간에 여기 넣고 이렇게 녹여 먹었던 적도 저는 아니고 뭐 있었다고 합니다. 아니 왜냐면 너무 배고파가지고 이거를 진짜 먹고 싶거든요. 그래서 뭐 가끔 가다 핫빵. 그리고 이런 것처럼 그 특이한 모양의 사탕들이 많았어요. 뭐 콜라 맛도 있고 뭐 망고 맛도 있고. 그래서 그 콜라 맛 같은 건 이렇게 먹으면 혓바닥이 까매지곤 했습니다. 라면장! 아 이거 대박. 이 뿌셔뿌셔랑은 또 다른 느낌이에요. 이 라면이랑 이 스프가 있거든요. 스프는 별거 없어요. 그냥 은색
봉투로 되어 있는 수프거든요. 그걸 넣으면 와 이거는 뿌셔뿌셔랑 아예 달라요. 진짜 맛있었어요. 와 먹고 싶다. 아 대박. 이게 아까 그 제가 말한 월드컵 어플을 이렇게 찢어놓은 느낌이거든요. 이거는 먹으면 약간 달달하면서 약간 고소하고 약간 맛있고 중독성이 아 장난 아니었어요. 그리고 이 보석 반지 사탕 끼고 먹잖아요. 찐득찐득해져서 여기가 막 난리가 나요. 얼마나 답답한지. 근데 여튼 이렇게 먹는 맛이 있었습니다. 아 이건 빼놓을 수 없죠. 이 별사탕 꾹 누르면 톡 하고 나와요. 약간 은박지 느낌도 나고. 그리고 이거 자매품 이거 스마일로 된 모양도 있거든요. 이게 약간 이제 하나씩 먹고 으드득 먹으면서 쉬는 시간에 때우기 좋죠. 와다닥 이거 와다닥 씹으면 입안에서 막 펑펑 터지고 상큼하고 막 가끔 쉬는 것도 있고 그래요. 이런 소리가 나거든요? 이것도 안 먹어보면 몰라요. 이 특유의 맛이 있다니까? 그리고 이거 스프레이 이렇게 탁탁탁 하면 안에 단 국물이 나와요. 그러면은 이걸 심심할 때 이렇게 뿌리고 먹는 거예요. 그때는 내가 왜 먹었는지 모르겠어. 먹는 테이프 하면 이게 테이프가 이렇게 탁 붙어요. 되게 투명한 재질도 되게 단맛이 나거든요. 그래서 자주 먹었던 기억이 있고요. 아 대박 이거 피자 타임이라는 이렇게 휘어져 있는 모양인데 약간 피자 맛도 나고 요즘은 이런 맛이 없는 것 같아. 먹고 싶다. 되게 맛있어요. 아 여러분들이 상상해본 적 없는 맛일 거예요. 요즘에 있는 과자랑 느낌이 아예 달라. 핫빵 대박. 이 닭강정은 말이죠 냉동식품이에요. 한 500원 했나? 200원 했나? 문방구에서 대표져요. 그럼 이걸 먹는 거죠. 건강에 조금 안 좋을지 뭘지 모르겠어요. 왜냐면 불량식품에 대한 여러 가지 루머들이 있거든요. 몸에 안 좋다, 뭐로 만들었다 막 이런 게 많은데 어쨌건 그때는 가성비 끝판왕이었기 때문에 먹었습니다. 제 최애! 저 눈에 띄는데 너무 좋았어요. 이거 100원에 팔았거든요, 하나에? 근데 진짜 맛있었어요. 와, 이거 또 먹고 싶다. 가끔 이게 가방 안에서 눌려가지고 막 찌부대고 난리 나요. 근데 그걸 털어 먹어도 맛있는 불량식품이었습니다. 이게 뭐냐면 이 맥주 모양으로 된 사탕인데 이렇게 먹으면 색깔이 약간 변하고 맥주 맛도 안 나요. 그냥 사탕 맛인데 모양이 그래서 애기들이 되게 좋아했었어요. 제가 아까 말한 그 스마일 사탕 옆에 그 뼈다귀 사탕도 이렇게 있었어요. 근데 뼈다귀 사탕은 그렇게 깊은 맛이 나지 않았지. 내 픽이 되지 못했지. 아 대박. 마지막으로 이 알라딘은 말이죠 가루예요. 가루 분유도 아닌 것이 되게 고소하고 담백하면서 그렇게 가루를 이렇게 탈탈탈 털어서 먹는 거예요. 진짜 맛있고 중독성 있어요. 이 알라딘파가 또 학교에 있었어요. 알라딘만 먹는 애들이 있었어요. 암암리에. 그래서 저는 이걸 굉장히 즐겨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, 여러분. 이렇게 추억의 라떼 불량식품을 알아봤고요. 아 팬분들과 함께하지 못해서 굉장히 아쉬워요. 팬분들과 함께했으면 재밌는 불량식품들이 많이 나왔을 텐데 어쨌건 오늘 추억의 불량식품 라떼 이야기는 끝! 빵빵!